오늘 이 경기 보려고 근본, 예? 이거, 카즈야 헤야치 옷을 입고 왔어요, 님들. 이 경기를 보려고. 준비를 하고 왔다, 아닙니까? 제가 진짜 중고딩 때, 이두분 풍신유하는 거 보면서 보고 자랐어요. 와. 폭지를. 무빙 두 분 다 너무 깔끔합니다. 이야. 초풍 미스. 와, 초풍 미스. 이야. 떠포로 띄우고 잼 넣고 저 신스크류가 카자가 은근히 좀 어려워요. 은근히. 동행 즐거워하고 계십니다. 아이고. 기원 초풍에? 뇌신, 야, 질생 콤보. 저도 최근에 이제, 크동희님이 말해줘서 알았는데, 몸찌랄보다 되게 뇌신이 더 세더라고요, 저게. 한대 치는 게. 아마 기억이 다운로드 되냐? 100번이요? 이거 소리, 괜찮아요, 저기 뭐야? 게임 소리랑 제 목소리랑 나오는 거 밸런스 괜찮습니까? 와, 와, 와우! 지금 헤야치 유저 중에 저 콤보 쓰는 사람, 저기 뭐야? 슈퍼슈퍼 형님 말고 못 봤어요. 자주 한번 와. 딱 썼는데 이 와, 자주 씨. 안 돼. 박수 치고 가야 되는데. 아, 그동안 만든 패턴. 와. 허풍 나오면은. 헤야치 사람들이 요즘 손나락 보고 많아가지고. 그래서 유저가 더 없는 것 같아요. 좀. 하단이 좀. 시원하게 걸수 있는 게 답답하니까. 헤아치 손나락 저게 안 뜨게 돼도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. 완벽한 딜캐. 헤야치 패턴들도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뭐 초반에 세팅해 놓은 거라서 다들 그냥 보고 배우고 한 거죠. 와! 오! 타이밍. 일부러 청내 안 쓰시고 밝게 하신 것 같은데. 레이지 안 주실라고. 근데 레이지가 딱 됐네.
야, 가드도 좋고 공격도 좋다. 확실히 저렇게 무빙 치면 이 확실히 카즈야 입장에서 무빙 쳐서 아빠가는 게 더 좀 쫄리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안 앉을 그런 욕구가 좀 생기게 만든다 해도. 와, 막혔어. 그 걘한테 공룡각을 두 번 쓰더라고요. 솔직히 그거 보고 좀 화났어요. 와, 이거 상대를 리스펙을 안 하는 건가? 공룡각을 왜 두 번 쓰지? 이 생각입니다. 제일 그 피지컬도 좋은 편에 있는 선수기도 하고 보고 막히니까 그 정도 프레임. 와, 와, 쌍장 타이밍. 와, 대박이다. 쌍장을 쓰는 그 활용하는 헤아치 유저도 못 본 것 같아요. 솔직히 못 본 것 같아요. 맹매하면서. 와, 이거 뭐고? 밀려나 뭐 제대로. 아, 예, 이게 다음 경기부터 지우고 갈게요. 네. 아씨, 방금 그 짧은 타이밍에 심리전 보였어요, 여러분들. 초풍을 나올까봐 일부러 대시 안 하고 그 서서 이제 공격했고, 초풍을 쓰려고 이제 왼쪽에서는 타이밍 잡고 있고. 와, 씨, 밝기. 오케이하다. 3대 내전. 그리운 팀 이름이. 저 벽 심리가 한 번씩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말씀이 진짜 좋은 것 같아. 와, 역초풍 얻었다. 와우. 욕, 우와. 여기서 야, 이거 오렉스다. 들었다. 저는 저기 그때는 어린 학생이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밤 그 뭐야 대학생 되고 이제 밤새로만 좀 봤지. 그때는 저기 뭐야 미성년자여가지고 올해는 못 있었어. 우와! 아, 레이지 안 주려고 지금 이렇게 때린 건가? 아, 어우, 소름 돋았네. 저는 바닥 때문에 저기 뭐야 미스인가 생각했는데 지금 데미지 넣은 거 보고. 아, 레이지 안 주려고 일부러 저렇게 때린 건가? 아니요, 이게 아까 전에 한 3시간 전에 한 경기인데 제가 보다가 너무 명경기여가지고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. 이거 리뷰 한번 해서 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그래? 라고 쿨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보고 공부할 겸 보고 있어요. 하는 거는 진짜 본인 손의 피지컬이랑 순발력이랑 눈치랑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 보고 계속 배워야 돼.
제벽 꽝 됐어. 어? 와우. 아 맞다, 기화가 이제 바닥이 확정이지. 아 그러네. 와 씨. 우. 타이밍 쫄깃한 거 봐라. 와. 와, 움직이다가. 야, 가나? 방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는 게 낫구나. 바닥 때문에 들어가겠다. 와우. 진짜 우종이 맞으려면 해야치 하단에 좀 기술의 변화가 있어야 돼. 막았는데? 와, 씨, 와, 안 막아주지 왜? 와, 씨, 저거 진짜 멋있다. 멋있다 저거. 와, 데미지도 빼고. 빵빵. 오 카운터. 에이! 오. 와. 완전 첫 분. 오. 야 이거 툭 틀려가지고. 데미지 또 쓰고 있다. 와 이거 좀 아니잖아. 와 콤보 진짜 멋있었네. 와 여기다. 야 타이밍 꼭 예술. 강제 역가드. 와우. 그게 진짜 진성 해야치 유저 아니면 저 초박치기 딜캐를 잘 못해요. 보통 이제 뭐 섬광이나 그런 거 쓰는데 진성 해야치 장인 유저들이 저걸 되게 잘 쓰는 것 같아. 와, 대충. 아, 반응이 왜 이래 안 될까, 나? 와우. 왜 이래 안 되지? 바닥까지 예측. 와우. 오. 어, 방금은 가드가 되는 거였는데. 뭘 누르신 것 같은데? 오 카운터? 복룡각 타이밍! 못 맞겠다. 꼬여가지고. 진짜 1픽이 원투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아.
와우. 그래도 병모리가 좀 멀리 가는구나. 어우, 상영, 빵. 와, 어머. 오! 진짜 현란하다. 아, 카운터, 와. 우종이 압박이 되게. 와. 기사킥 백대시 쳤고, 와. 야, 미스 나도 역시 살리고. 우와. 시계행 돌고. 대종들 이렇게 오졌다. 와우. 형이죠. 앉아서. 캐릭터 뭐예요? 너무 귀여운데? 아! 또 형이 생각보다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우와! 어, 뭐야? 야, 이 씨, 뭐고? 왜 끊기는 거지, 저? 한국에 비가 오나? 와우. 와우. 마무리할 때 손 기술을 잘 안 써. 와. 친구 보자마자 바로 쳤고. 오. 타이밍. 거꾸로. 으아, 데미지, 와. 너무 안 맞으면 돼. 오호. 와. 오, 막혔어. 제 입장에서는 진짜 하단 쓸 때 부담되겠다. 데미지도 많이 안 뽑히고 나락 걸자니 막히면. 아, 아니요, 저기 뭐야, 허락받고 끝난 경기를 다시 보기로 리뷰하면서 좀 공부하고 있어. 아마 로아하고 계실걸요. 와, 이 요로사 봐. 와, 소질이 씨발 개나 크 진짜. 죽나. 어! 길인다 씨. 와. 저도 지금 뭐야, 방금 보고 기억나는데 헤야치 그 신기술로 띄우는 거 생겼잖아요. 근데 그게 대초로 띄운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통파인. 1점 더 맞지 싶은데.
헤야치가 이게 뭐야 저 신기술 나오기 전에는 그런 거 막으면 진짜 띄울 수 있는 게 대시 초풍밖에 없었어가지고 와 야, 엇박자 초풍. 와, 나 될 뻔. 와우. 근데 방금 저기 헤아치 손패링도 굉장한 판단이었던 게 폐쇄하고 대부분 뭐 기원이나 섬광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괜찮은 심리였는데 오 데미지 컴퓨터 마무리 와 씨 정통파 딜캐 짠다 방금 왜 나투를 해야 되냐면 지금 벽걸이가 좀 애매했거든요. 신기술 쓰다가 갑자기 2타가 낮은 벽광 되면 쌍장이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나도 아까 욕까지 보고 밥 먹었던 것 같은데 와 콤보 진짜 야무지다 와 근데 저 각에서 벽광이 살짝 되네 나락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쳐서 나가는 건데 이게 낮은 벽광이 돼 일단 손? 아니 우. 와 진짜 게임 집중하다 보면 2타를 안 쓸 때 되게 순간적으로 보여가지고 형광을 누를 때가 있어 진짜 초집중하다 보면 머리 해선에서 와 안식이로 빠져나가려고 한 걸 폭풍으로 잡았어. 저게 와 틀렸어 이게 잘 맞네 이거. 헤아치 귀신권을 딜캐를 하려다가 삥 나면은 헤아치가 안고 초풍으로 띄울 때가 있거든 잘한 사람들 그 때문에 저기 잔영장 쓰기가 좀 아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싶을 때가 타이밍이 좀 있어 실할 땐 써야 되는데 아 기운권 먹어 헤딩 박치기 진짜 잘 쓴다 얘 어 깜빡을 안 심을 수가 없어 아, 상대가 앉게 만들어야 돼 와 순간적인 판단처럼 와 콤보 와 야
안 되네. 고! 어! 어, 안식이로 조금 틀려 있어가지고, 와. 아, 절판. 와. 야, 제자리 카운터. 오! 아니 근데 방금 정도면 방학댐이 들어갈만 했는데 방학댐이 안 들어갔네. 낮은 벽강으로 레드를 이 뭐야 맞추는 것도 조금 힘든데 바닥을 넣는 거는 또 타이밍이 더 어려워가지고. 심지어 저게 바닥이 아니었네. 공룡박 카운터 하면은 이렇게 그 하체트 카운터랑 콤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지. 그래야 좀 맞지 않을까. 그렇게 느린데. 와, 찌렸다. 쩐다 타이밍. 그럼 이제 미시마 3명 데빌진화의 나갈이 되고 남은 게 이제 헤야치랑 카즈야인데 솔직히 이제 풍신주 하려면은 카즈야가 훨씬 나은 것 같아. 위로 올라갈 수 없어. 밀케가 좋으니까. 와, 아깝다. 홍보. 화려하다. 아닐, 아닐 사가 뭐예요? 아니하게 빠세요. 우리 욱실 끝에 이겼다. 아, 이게 벌써 7점이에요? 아씨, 너무 빨리 끊었다. 뭐야, 승패 이거를 떠나서 이 두 캐릭터의 이해도와 숙련도 그리고 얼마만큼의 많은 플레이를 해야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가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. 아,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